여러분 요즘에 뉴트로 난리 났어요. 뉴트로는 레트로하고 또 달라요. 레트로는 옛날 것들, 빈티지. 옛날 시대 것들이 돌아오는 거지만 뉴트로는 말 그대로 뉴와 레트로를 합성한 거죠. 옛날 것들을 새롭게 한 거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새롭다고 해도 이 브랜드 자체는 아주 새로운 브랜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클래식한 빈티지적인 감성으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바로 크로우캐년입니다. 응답하라 1997-1994가 정말 저희 때 얘기거든요. 그때 집에 항상 있는 게 범랑 주전자. 웬만큼 중상층으로 산다는 집들은 빨강색, 하얀색 범랑 그릇, 범랑 주전자들이 꼭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크로우캐년을 만나게 된 거는 파리의 메르시 매장에서였어요. 그냥 한 테이블에 촤악 범랑 그릇이 놓여져 있는데 너무 예쁘다 했는데 은근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안 샀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우 안 사야지 하면서 하나씩 모으면서 이렇게 있기는 해요. 범랑은 사실 금속에다가 유리 유약을 덧칠한 거예요. 이런 공법은 1870년도인가에 독일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크로우캐년은 1970년대 제품이에요. 범랑계의 명품이라고 한다면 팔콘이죠. 이름도 팔콘. 얼마나 명품스러워. 영국 가면 카페나 빵집이나 그런데 브레드 박스, 슈가 박스에서 하얀색 깡통 같은 게 있는 게 거의 다 팔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술집들, 빵집들 거기에 이가 빠지고 그런 이 범랑 컵, 머그컵 이런 것 거의 다 팔콘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팔콘보다는 크로우캐년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나연, 흩뿌리 있는 이것 때문에 사실 크로우캐년의 인기가 더 많아지긴 했죠. 1920년도에 팔콘이 론칭을 했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1977년도인가에 오픈을 했어요. 말 그대로 미국식, 북아메리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로우캐년을 사면 안에 안내서라던가 범랑 에나멜웨어 관리 요령법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 나 이런 거 그냥 액자로도 하고 싶어. 노트도 있잖아, 이런 노트. 뭐 이름이 뭐더라? 크리스탈 어쩌고저쩌고. 그 100년 된 노트. 이게 아마 850도에서 구워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흩뿌려지는 게 다 모양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거 보면은 패턴이 다 똑같지 않아. 왜냐하면 다 손으로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이 똑같을 수가 없고 머그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고리에다 달기 때문에 모든 머그잔에는 이렇게 흔적이 있어. 정말 여기 한번 공장 좀 가봤으면 좋겠어. 장관일 것 같아. 미역처럼 쫙 걸어놓고. 이렇게 크로우캐년은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다고 할까요? 팔콘은 조금 더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 빈티지한 느낌이 있다면 크로우캐년은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이 있고 저도 좀 구입하고 싶은 게 스틴슨 라인이에요. 스틴슨은 미국에 있는 스틴슨 바닷가에서 따왔다고 해요. 사실 이 범랑의 장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캠핑에 굉장히 강하죠. 외부에서 먹을 때에도 설거지하거나 뭐를 할 때에도 깨지지 잘 않고 뜨거운 거를 담았을 때도 오랫동안 뜨겁고 그런데 단점은 너무 뜨거워서 손을 이렇게 댈 수가 없는 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차가운 걸 넣었을 때도 보온 본행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가 범랑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틴슨 라인은 그런 캠핑에 더 특화된 디자인과 컬러로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파타고니아 옷 입고 헌터 장화 신고 스틴슨 라인 딱 하고 두런두런 스탠리에 뜨거운 물 커피 같은 거 놔두고 얘기하는 거지. 인생 어떻게 살고 싶어? 모든 게 팔콘에서부터 비롯되기도 했는데요. 그 팔콘하고 크로우캐년을 카피한 것 같은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금액이 좀 낮은 것들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자주에 비슷한 범랑 그릇도 많아요. 저는 자주에서 범랑으로 된 쌀 냄비를 샀는데 거기다가 토마토도 씻고요. 사과도 씻고요. 그걸로 베란다 식물들 물도 주고요. 정말 별짓을 다 해요. 근데 범랑이 주는 것들은 식물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내추럴한 인테리어에서도 잘 어울리고 모던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스마트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랑을 쓸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은요. 전자레인지에다가는 안 돼요. 이렇게 금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접시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면 스파클이 나요.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자레인지 안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전자레인지에서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엉랑은 물이 잘 든대요. 물이 잘 드니까 뭐 커피라든가 그런 거 오래 담아두면 안 되지만 사실 그렇게 계속 물이 든 상태가 레이어링 되면서 하는 세월의 흔적,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흔적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흔적이 남았다 그러면 베이킹 파우더 약간 넣어놓고 하고 있거나 레몬즙 뿌리면 바로 없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색 있는 그런 음료라던가 음식물들은 담아놓으시면 바로 물든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디자인이 좋다 보니까 메르시, 꼬르소꼬모, 쯔따야 같은 데에서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팝업을 여는 경우가 많아요. 별거 아닌 몇백 년 되지 않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그들만의 자기만의 스토리가 확실하게 있으면 어떠한 곳에서도 확실한 위치로 자기 위치를 빛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자인의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콘의 경우에는 예전에 정말 저희 집에도 팔콘 주전자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냥 거기에 흩뿌려진 잭슨 폴락처럼 흩뿌려진 요 기법 하나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 크로우 캐년 아주 똘똘한 것 같아요.